와 미쳤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살 거예요. 진짜 롤렉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최근에 인스타에서 흥미로운 게시물을 봤어요. 레고로 롤렉스가 출시됐대요. 롤렉스 서브마리너 스틸데이트. 원래는 잠수부들을 위한 시계예요. 높은 수압에도 망가지지 않기 위해 스틸로 만들어졌어요. 시내에서도 시계를 잘 볼 수 있게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어요. 실제 시계처럼 날짜창도 보여요. 자판 주변에 레고 특유의 돌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는 레고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레고 덕후라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시계 심상치 않아요. 저는 제품 보면 무슨 부품이 들어가는지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절대로 레고로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없는 부품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오드마피계도 있어요. 로얄 오크 크로노그래프 모델이에요. 자세히 살펴볼게요. 레고의 느낌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재질도 레고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진짜 리얼 금속 재질이에요. 이건 그냥 시계예요. 하지만 박스에 레고 로고가 붙어있어요. 실제 이 시계 제일 싼 게 6,300만원이래요 이 정도면 레고 고위 간부 전용 선물 아닐까요? 레고 한정판이니까 1,000만원은 훌쩍 넘을 게 분명해요. 이건 까르띠에 산토스 시계예요. 이건 레고가 맞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부품이 많긴 해요. 하지만 부품 여러 개가 조합되어 있어요. 시계 테두리에 박힌 다이아까지 표현되어 있어요. 설마 진짜 다이아는 아니겠죠? 슈퍼카 매장들도 나온대요. 이건 페라리 매장이에요. 건물에 페라리 로고가 큼직하게 박혀있어요. 인테리어가 대박이에요. 테이블부터 그림, 액자, 선반 모두 엄청 디테일해요. 빛이 나오는 걸 보니 LED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만 외관이 아쉬워요. 기본 블럭들을 쌓아 올린 게 전부예요. 요즘 레고 건물들처럼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페라리 자동차 4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빨간색, 나머지 전부는 회색이에요. 자동차 퀄리티가 상당해요. 자세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어요. 사진이 전부 뭉개져 있기 때문이에요. 유출된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나 봐요. 피규어나 5개 들어있어요. 역시 전부 뭉개져 있어요. 어서 빨리 공식 이미지가 보고 싶어요. 이것도 내년 구매 리스트에 올려둬야겠어요. 이번에 랜드로버 매장이에요. 묵직한 랜드로버 SUV가 두 대 들어있어요. 한 대는 매장 안에 전시되어 있어요. 이 제품도 인테리어가 상당해요. 외관은 또 단순하게 나왔어요. 내부만 신경 쓰지 말고 외부도 좀 신경 써줬으면 해요. 그래도 너무 멋지게 잘 나왔어요. 통유리로 이루어진 건물이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자동차 이미지가 뭉개져 있지만 디테일이 상당해 보여요. 피규어는 두 개 이상 들어있어요. 외부에 점원으로 보이는 피규어 하나, 손님 하나 들어있어요. 내부에 사람이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화질이 안 좋아서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레고 공식 이미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요. 영원히 모르겠네요. 공식 이미지가 안 나올 거니까요. 아우디 매장이에요. 그런데 이 매장 인테리어랑 자동차에만 신경 썼나봐요. 외관은 또 단순해요. 그래도 이전 제품들보단 나아요. 2x2 타일 부품으로 벽면을 구성한 것 같아요. 아우디 로고도 특이해요. 로고가 프린팅된 게 아니에요. 동그라미 4개가 전부 튀어나와 있어요. 레고 부품으로 로고를 표현한 게 분명해요. 내부는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와요. 여태까지 나왔던 레고 제품들 중 최고예요. 근데 자동차가 매장 안에 없어요. 그냥 애플 스토어 같이 생겼어요. 빛이 든 태블릿에서 자동차를 골라요. 외부 차고에서 고른 차를 가져와요. 약간 테슬라 같은 방식인가봐요. 그리고 도로에서 시운전해보는 방식일까요? 저렇게 생긴 자동차 매장을 보신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은 롤스로이스 매장이에요. 지금까지 봤던 자동차 매장 시리즈 중 최고예요. 외관은 물론이에요. 내부까지 완벽해요. 예로부터 롤스로이스는 회장님 차로 유명했어요. 롤스로이스 안 되면 슈퍼카 두세 대 정도는 살 수 있는 가격이래요. 돈 많은 회장님이 아니고서야 사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에게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모습을 잘 살렸어요. 외관은 화이트하우스를 닮은 느낌이에요. 내부는 귀족들의 대저택 내부를 보는 것 같아요. 입구 안에 로비가 있어요. 방 하나마다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외부 내부 합쳐서 총 14대나 들어있어요.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고개가 끄덕여질 구성이에요. 100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무조건 살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람보르기니 매장, 캐딜락 매장, BMW 매장, 맥라렌 매장, 렉서스, 벤츠 매장까지 있어요. 분명 댓글 달릴 것 같아요. 얼마에 출시하나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모두 AI가 생성한 이미지예요. 출시 안 됩니다. 챗GPT로 점심 메뉴도 추천받는 시대가 왔어요. 학교 숙제를 대신해주기도 하고 소설도 대신 써줘요. 이력서도 대신 써주고요. 복잡한 프로그램도 대신 짜줘요. 심지어 대학 논문까지 작성해준대요. 인공지능은 이런 글뿐만 아니라 그림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열린 미술전에서 AI 그림이 우승한 사례도 있어요. 일부 레고 팬들은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가짜 레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보여드린 가짜 레고들은 인스타에서 Shop24Builds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몇 가지 가짜 레고들을 더 살펴볼게요. 이건 포르쉐 911 GT3 RS예요. 박스에 분명 레고라고 적혀있어요. 테크닉 로고도 붙어있고요. 하지만 진짜 레고 박스와 다른 점이 있어요. 진짜 레고 박스에는 왼쪽 위에 제품 번호, 연령이 적혀있어요. 추천 연락이 높은 제품에는 부품 수도 적혀있어요. 요즘엔 가끔 다른 위치에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제품 번호나 추천 연락이 없어요. 자동차도 보면 전혀 레고스럽지 않아요. 곡선이 너무 매끄러워요. 부품들을 조합한 경계선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레고보단 다이캐스트에 가까워요. 이번엔 다른 포르쉐 911이에요. 박스가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워요. 부품을 조합한 흔적도 보여요. 하지만 차문을 보면 경계선이 전혀 없어요. 통짜 부품을 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레고는 문 하나에 저런 통짜 부품을 만들지 않아요. 이번엔 다지 챌린저 SRT예요. 제품 번호가 있어요. 부품 수도 적혀 있어요. 하지만 추천 연령이 적혀 있지 않아요. 자동차도 전혀 레고스럽지 않고요. 또 다른 다지 챌린저예요. 추천 연령이 있어요. 부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품 번호가 적혀 있지 않네요. 이번에 쉐보레 카마로예요. 제품 번호가 있을 자리에 이미지를 만든 사람이 적혀 있어요. 이건 다른 카마로예요. 부품들을 조합한 경계선이 보여요. 전에 본 카마로보단 차라리 이 사진이 더 그럴듯해요. 레고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레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레고인 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레고에서 쓰는 부품들이 보이
보이지 않아요. 로고 위 보닛 앞부분에 7x4 타일 부품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품으로는 V자 모양을 틈새 없이 조립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쉐보레 카마로예요. 바퀴 옆에 레고의 흔적이 보여요. 하지만 레고는 굳이 저 위치 부품을 저렇게 쓰지 않아요. 쉐보레 로고 아래에 또 V자로 조립해놨어요. 문도 통짜예요. 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혼다 시빅 타입R이에요. 다이캐스트 느낌이고요. 스바루 WRX STI예요. 박스에 추출 연령이 없어요. 맥라렌 P1이에요. 앞유리 테두리 부분 보면 테크닉 특유의 구멍 송송 느낌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외장이 과하게 통짜. BMW예요. 레고 특유의 돌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돌기 형태가 레고보단 이건 나노블럭이잖아. 다른 BMW예요. 이건 레고 느낌이 상당해요. 블럭 테두리도 있고요. 돌기들도 있어요. 하지만 바퀴 위쪽 곡선에 레고에서 쓰지 않은 부품들을 많이 썼어요. 핑크색 BMW예요. 나노블럭 느낌? 그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있고 분홍색이네요. 정말 예뻐요. 그럼 뭐예요? 가짜인데. 또 BMW예요. 범퍼에 레고 돌기가 진짜 같아요. 부품들 경계선 보니까 실제 부품 사이즈랑 비슷해요. 하지만 또 곡선에 쓴 부품이 레고에는 없는 부품이에요. 포드 머스탱이에요. 그래도 여태까지 봤던 사진 중 가장 레고 같아요. 진짜 레고에 있는 부품들로 만들어졌어요. 이건 조금만 손보면 진짜 레고로 그대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샤넬백이에요. 릭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대요. 레고처럼 돌기가 나와있어요. 샤넬 로고도 레고로 조립한 것 같아요. 이거 출시되면 아내한테 하나 선물해야겠어요. 하지만 레고 로고 아래쪽 글씨들이 좀 이상해요. 영어랑 한자 비슷한 글씨가 써있어요. 인공지능들이 쓰는 언어일 수도 있겠네요. 에르메스 버킨백도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제품 같아요. 하지만 땅바닥에 뒹구는 부품들이 조금 이상해요. 추출 연령이 264세? 제품 번호랑 부품 수는 읽을 수도 없고요. 구찌 가방도 있어요. 퀄리티가 상당해요. 하지만 가방 덮개 부분에 레고 돌기들이 잘려있어요. 레고에는 돌기가 잘린 부품들이 써요. 여기까지 AI가 만든 가짜 레고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도 갖고 싶은 레고 돈 없이 만들어볼 수 있으니까 AI 프로그램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지금 12월이잖아요. 한 달만 기다리면 내년 레고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혹시 알아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레고가 출시될지도. 인공지능은 더 진화할 거예요. 진화한 인공지능은 실제로 있는 레고 부품을 학습한대요. 여태까지 나온 레고 제품 설명서도 학습하고요. 나중엔 AI가 레고를 디자인하게 될지도 몰라요. 레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네요. 과연 레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 하나 낼게요. 레고 포트나이트 제품 유출되어 어때요? 피규어가 엄청 많아 보여요. 제품도 엄청 커 보이고요. 추천 나이도 적혀 있어요. 제품 번호랑 부품 수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화질이 좋지 않아서 읽을 순 없어요. 이건 레고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주변에 조금이라도 레고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래야 덕후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레고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야!